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오전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한수원의 이사회는 오늘 경주 스위트호텔로 장소를 옮겨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지점부터 3개월간인데요. 3개월 내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일부 여론의 반대 속에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관련 안건을 기습 통과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